자, 이보다 더 강력할 수는 없습니다. 태풍을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윤주하고요. 네, 안녕하세요. 이창훈입니다. 앞쪽에 여러분 보이십니까? 네. 강력한 푸드스타터 따로 아니면 블렌더 따로 그게 네. 아니라 이 시간 단독 생방송으로 들어오시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진 거의 몬스터급의 상품을 여러분께 선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름만 들어도 정말 대단한 160년 전통의 태팔 네. 얼마나 마음에 드실까? 최신상으로 선보여드리는데요. 그렇죠. 혹시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보시면 고객님 푸드 네. 프로세서 여기에 강력한 믹서기로도 어? 그러니까 본체는 하나인데요. 지금 보시면 머리가 두 개입니다. 그렇죠. 모자만 바꿨으면은 네네네. 내가 주방에서 칼도막 꺼낼 일이 없어요. 네. 너무나 이제 날씨가 더워지다 보니까 사실은 블렌더 하나만 해도 한 15만원 20만원 선으로 따로 사시죠. 맞아요. 태팔이면은 더 비싸도 괜찮죠. 근데 그렇죠. 옆에 보시는 것처럼 네. 다시 한번 푸드 스타터가 다 돼버리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싹 되는 겁니다. 네. 우리 아이들 잘 먹어야 건강합니다. 더 더워집니다. 그렇죠. 이럴 때일수록 잘 먹어야 되는데 네. 가지기, 채썰기, 슬라이스, 반죽 등등등 블렌더가 할 수 있는 기능까지 다 되는데 네. 가격이 말도 안 돼. 그러니까요. 블렌더 하나 가격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격 너무 좋아요. 그도 모자라서 무이자 드리겠고요. 거기에 1년 무상 AS까지. 네. 자, 우리 보통 주방에 딱 이렇게 오면 장바구니가 있어요. 이거 밑재로 정리하다가 세워라 내어라 다 하는데 일단 블렌더보다 푸드스타터 그러니까. 얘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장바구니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보시면 뭐 오이나 양파나 이런 거 그냥 무나 뭐 대파 고객님 이런 거 다 정리하셔야 되잖아요. 힘들어. 직접 다 정리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마다 칼도 막 꺼내는 게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 고객님 이거는 푸드 프로세서입니다. 어? 지금 안쪽에 딱 넣어주신 다음에 일단 보여. 딱 하신 다음에 보세요 고객님. 밑에쪽으로 쭉 편이 나옵니다. 기가 막히죠? 와 아니 이 파 편이요. 야~ 이 짧은 시간에 어쩜 이래 어쩜 이래 순간 끝 끝났어요 끝났어요 지금 한번 보시면 고객님 너무 순식간에 되는데 이게 무엇보다도 정갈해요 네 야 감독님 감사합니다 지금 보시면 너무나 세상에, 정갈하죠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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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대충 흉내만 내는 것이 맞아. 아니라 아주 기가 막힙니다 앞쪽에 한번 덜어볼게요 덜어서 우리 고객님들이 직접 아 어, 접시가 없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뿐만 아니라 고객님 지금 보시면 네? 저희가 요 양배추 있어요 양배추도 이렇게 보관하시면 되니까 편이나 아우, 채나 네. 아니 어떤 거 그냥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이것이 혁명입니다 그렇죠 푸드스타터 거기에 블렌더까지 귀찮았던 네. 다지기 당연히 되죠 내가 장을 봐왔어요 마늘 한 봉지를 샀단 말이죠 깐반을 비싸게 샀어요 그럼 이거 다지실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럼 지금 안쪽에 그냥 쭉 흥덩 넣어주신 다음에 이것도 너무나 편한 것이 위쪽에 모자만 딱 치워주시고 네? 잘 보세요 고객님 내가 이거 순간 할 필요도 없어요 어, 어? 그러니까 2단계로 딱 돌려주시면 어머나. 다지기가요 마늘이 어머나. 공중에 붕붕 떠요 이거는 뭐 기본이니까 네. 야 장난 아니에요 2.4리터의 강력한 그렇죠. 대용량으로 만나보십니다 그렇습니다 2.4리터인데 고객님 지금 보시면 순식간에 끝나죠. 뿐만 아니라 고객님 이거 딱 보여드리면 뭐냐면 마늘이 다졌을 때 우리가 이 안쪽에 알맹이들 우리 어머님도 꼭 확인하시잖아요. 이게 곤죽이 됐나 안 됐나 그렇죠? 꼭 확인하시는데 그렇죠. 지금 보시면 마늘 너무 잘 다져졌죠. 그리고 안쪽 통 한번 보시면 곤죽 안 됐죠? 네? 너무나 잘 되는 게 지금 함께하신 이지포스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우리 엄마들 얼마나 바쁩니까? 맞아요. 그리고 네. 손이 많이 가면 안 하게 되는데 그렇죠. 딱딱딱딱 어머 이 집 누군지 살림 참 잘하네. 그러니까 이지포스 네. 푸드스타터라면 가능하시고요. 맞아요. 특히나 다양한. 어머, 이것도 뭐 준비하시는 고객님, 거예요? 고객님 저희가 한번 휘핑크림 만들어 볼 텐데 보시면 고객님 이 거품기로 막 하셨었잖아요. 이게 아우, 바로 태팔의 기술력입니다. 순식간에 빠르게 돌아가면서 휘핑크림을 만들어 드리는데 고객님 놀라지 마세요. 그냥 휘핑크림 딱 사오셨잖아요. 어? 이거 안쪽에 딱 넣어주세요. 안쪽에 딱 넣어주시고 만약에 이거 한 통을 내가 달고나 커피라도 하나 만들어 먹으려 그러면 네네. 너무나 힘들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쉽게 한 번에 어머나. 딱 지나갈 수 있어요. 요 안에서 뭐 딴 거 하실 필요 없습니다. 고객님 이쪽으로 올게요. 기능까지 함께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좀 보여드릴게요. 네. 고객님 이게 쓰는 게 어려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보시면 자 돌아갑니다. 오, 이거죠. 고객님 생크림을요. 내가 이거를 막 안 쳐도 돼. 그냥 이거 가만히 있으면은요. 이게 순식간에 만들어져요. 갑자기 내 손목이 행복한 것 같은 느낌이 맞아요. 들고요. 네. 갑자기 머리꼴 아팠던 스트레스 받았던 게 확 날아가 버리는 고로한 느낌. 아니 무엇보다도 네. 내가 이거를 채에다가 막 칠라 그러면 이거 너무 힘들잖아요. 이걸 언제 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고객님 보세요. 보여드릴게요. 이제 잘 됐나? 벌써 다 됐나? 이게 내가 생크림을 만났는데 제빵이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고객님 옆으로 올게요. 옆으로 와서 이렇게 저희가 해서. 이렇게 캥 만들어놨는데 보세요. 이게 지금 생크림이요. 어머 어머 이렇게 쫀득쫀득해요. 엄마 입장에서 그렇지. 너무나 안심되고 사실 여러 가지 밑재료 같은 거 금전적인 네. 것도 얼마나 많이 아껴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잠시만요. 근데 다지기만 보여드리는 네. 게 아니라 맞아. 트윈
1,000원으로 네. 그냥 본체한 대로 블렌더까지 여러분 그렇죠.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보시면 제가 든 게 이게 블린콩이에요. 어? 이제 콩 국물 해서 드셔야 되잖아요. 네네. 여기다 견과류도 넣으시고 그렇죠. 여기다 시원하게 얼음도 쫙 넣으시고요. 고객님 중요한 게 저희가 머리가 두 개입니다. 헤드가 두 개다 보니까 어어. 여기서는요. 콩 국물 만들어낼 거예요. 콩 국물 만들어내겠습니다. 콩 국물 쫙 만들어내고요. 이마저도 이게 다 유리로 돼 있으니까 그렇죠. 예, 여러 가지 냄새 배인 것도 하지 마세요. 옆에서는 고객님 보세요. 콩국물 콩국수 드실 때 요 체 내릴 겁니다. 순식간이에요. 보세요. 순식간에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오이체가 끝입니다. 아 끝났어요. 오이체가 순식간에 네. 끝나니까 고객님 이거 앞뒤로 살짝 덜어볼게요. 그렇죠? 앞쪽에다가 지금 보시면 이렇게 빼가지고요. 어? 보세요. 오이체가요. 아 잘 됐죠. 이렇게 오이체를 쉽게 만들어 보실 수 있어요. 칼질을 할 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이렇게 하시고 나서 그 사이에 콩국물이 완성이 됐어요. 그렇죠. 앞쪽에다가 고객님 살짝 이렇게 부어내시면 여기에다 얼음 살살 뿌려가지고요. 아, 네. 콩국물 해서 드시고 좀 전에 오이체 쓴 거 있죠? 그렇죠. 오이체 살짝 이렇게 딱 얹어내시면 우와 이거 한 그릇이 얼마예요? 블렌더만 네. 따로 예산 한 15만원, 20만원 다 부셨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푸드스타터만 따로 다지기하고 여러가지 채 썰고 해야 돼서 또 예산 잡으셨습니까? 네. 테파리 몬스터급으로 돌려드립니다. 롯데홈쇼핑 단독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는 푸드 프로세서 플러스 그렇죠. 강력한 블렌더까지 두 네. 가지 기능이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주문 전화 주시면서 맞아요. 다시 한번 강력한 힘을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고객님 아무래도 날씨가 더워지니까 잘 드셔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린 스무디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 네. 여러 가지 제철 과일들 그 다음에 여기 질긴 거 있잖아요. 샐러리 이런 거 얼마나 질겨 그렇죠? 이거 안쪽에 넣어보고 케일도 우리 남편분들 케일 갈아줘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 안쪽에 넣고 여기에다가 바나나 아니면 이렇게 양배추도 안쪽에 좀 넣어주시고 소리가 들려요. 그렇죠. 얼음 넣어가지고 시원하게 갈아서 먹어야 되잖아요. 자 지금 보시면 블렌더 역할 분명히 합니다. 보세요. 쭉 갈리는 거 확인이 될 거고 야, 보통 블렌더만 방송하는 것도 이거 맞아요. 이미지 보여드리면 주문자가 네. 취소사요. 자 옆에서는 간식 만들어볼게요. 간식. 간식 뭐냐면 감자채를 한번 만들어볼 텐데 고객님 잘 보세요. 감자채가 순식간에 완성이 됩니다. 야 순식간에 감자채. 야 감자채가요. 보시면 깜놀이요 깜놀. 지금 보세요. 앞쪽에 살짝 걸어서 보여드릴게요. 네. 보여드릴게요. 앞쪽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감자채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거 살짝 튀겨내시면 이렇게 아이들 튀김까지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주방의 혁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아니어도 식탁에 얼마나 자리 차지하는 게 맞는데 맞아요. 본체 하나로 위에만 바꿔 끼시면 싹 다 되는 거죠. 아니 지금 보시면 아이들 간식거리도 만들었죠. 그 다음에 건강 주스도 만들었죠. 이게 아무래도 네. 모자가 두 개니까 헤드가 네. 두 개다 보니까 짧은 시간 안에 해보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원했던 거예요. 따로따로도 물론 좋겠지만 이것을 네. 완벽하게 한 번에 머스터급으로 해내버리는 그렇습니다. 네. 또 보여드릴 거 지금 보시면 고객님 날이 얘는 좀 범상치가 않아요. 지금 보시면 한쪽은 다지기 날 한쪽은 반죽이 또 됩니다. 그래서 이게요 일반 다지기가 아니라 고객님 지금 보시면 저희가 야채도 넣을 거예요. 여기다 버섯도 넣고 양파도 넣고 그렇죠 애호박도 넣고 다 넣고요. 온갖 것들 다 넣으세요. 그렇죠. 근데 이게 고객님 다지는 거 한번 보세요. 이게 2.4리터입니다. 대용량으로 다져보실 수 있겠고 무엇보다 딱 한번 돌려 딱 한 번만 돌려주시면 이게 보세요.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뿐만 아니라 이렇게 순간작동 딱딱딱 쳐주시면 네네네.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조절도 가능해요. 역시나 테파리라 네. 다릅니다. 그렇죠. 테파레 프로세서 하나만 따로 푸드 프로세서도 얼만데 그렇죠. 이 여섯 가지 기능을 한 방에 해버리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엄마들께서는 칼 꺼내실 일이 글쎄요. 과일 같은 때나 꺼내실까 이제?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빨라요. 네. 빠르니까 좋아.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내가 후라이팬 불 딱 올려놓고 거기에 순식간에 싹 하셔가지고 칼도 막 꺼낼 일이 없는 거예요. 보세요. 포솔포솔 하잖아요. 네. 이렇게 다져져야 이게 정말로 이게 뭐랄까 푸드 프로세서죠. 주방용 네. 세계 1등 브랜드답게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 따로 블렌더 하나만 장만하더라도 테팔의 브랜드가 딱 붙어버리면 네. 그거 비싼 값 하잖아. 그 테팔로 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테팔의 블렌더 하나 장만하시고 그렇죠. 동일한 본체에서 위에만 바꿔 끼시면 어머 이거 완전 푸드 프로세서까지 다지기부터 시작해서 5만 가지가 다 돼버립니다. 옆쪽에 네. 알아서 쭉 칼날 보여드리는데 맞아요. 보관까지 다 돼요. 아, 지금 보시면 네. 다지기 반죽 여기 슬라이스 칼라 채칼 여기 거품기 뿐만 아니라 고객님 이렇게 액세서리 보관하실 수 있는 수납함까지 네. 이 풀 세트를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날이 네. 너무너무 더워지기 때문에 저도 좀 전에 출근하다가 제가 진짜 매가리를 못 죽겠는 거예요. 정말 네. 이제는 에어컨 숙식입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잘 먹어야지 내 안에서부터 이제 파워가 예, 힘이 네. 올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따로 블렌더 장만하세요.
따로 푸드 프로세서 이제는 불 앞에서 여러 가지 하기도 힘드신데 칼 저리로 치우세요. 이 모든 기능이 하나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블렌더 하나 가격도 안 되는 느낌으로 가격인데 그렇죠. 가격 무이자까지 아낌없이 여러분 드릴 거고요. 네. 걱정 마세요. AS까지요. 이렇게 10년 AS까지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런칭 때부터 너무 많이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네. 감동이죠? 그렇습니다. 네. 딴 데 보실 수 없으니까요. 고객님 미루지 마시고 이제 주방에서 시원하게 태팔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동번호 연결이 가장 빠르실 것 같아요. 모바일까지 올여름 엄청 덥다고 하거든요. 이 안에서 우리 주부들도 같이 해방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팔입니다.